고전문학을 기지개 봐야 돼요. 근데 그 고전문학이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오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애석하게도 아. 네, 다 나와요. 아, 대박 쳤어. 왜? 이거 태표. 태표는요,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시대별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시를 많이 배웠잖아요. 원기옥 빼고 좀 불쌍한 새끼들은 조선 시조 가사를 다 했어요. 네, 이미 벌써 맛을 봤고 존나 쓰다는 걸 알았고 이번에는 이제 니들 차례죠. 얘들은 어차피 한번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이 서고 니들은 이제 거의 처음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원래는 교과서에 있는 애들만 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조선 때 시조 가사만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슬슬 못 오낸다. 고대가요, 향가 이런 것도 이제 슬렁슬렁 이제 막 끼워도 없어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만 알아서는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간다 흐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건 고대가요거든요. 고대가요 짧아요. 해봤자 뭐 공무도학이랑 오늘 구제가요 전업사 3개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 3개 보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얘들아 그 고무도화가 쪽 보시면요 왜 이렇게 많이 넘겼어? 힘드네. 왜 이렇게 많이 넘겼어? 그 앞에 다 고무도화 가서 있죠? 거기 텅텅 비어 있죠? 이게 고대가요야. 얼마나 좋냐. 네 줄짜리밖에. 응. 이걸 아 이걸 무대와 같은 다 틀려오면 진짜 기억해야 돼. 아,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네 줄 힘들다고 찡찡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마요. 빨리 기술 배우러 가야 돼요. 저 안 했어. 목차 같은 소리 안 나고. 왜? 강 공로. 아, 그 강을 어쨌든 요건데요. 이게 언제 쓰인 걸까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 다 옛날 거야. 옛날 거 배울 거고요. 얘들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야? 고전. 대한민국이란 소리라고 이거 무서워서 근데 입에 갔다 먼저 살았네. 일단은 시대별로 오늘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고조선부터 어디냐면요 삼국시대. 네 이거 맨 밑에다 적으세요. 거기 흰색 둘러 탱탱 보여주세요. 여기 까서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마음대로 왔어요. 어디서 내고 삼국시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정갈래. 서정갈래가 뭔지 아시죠? 네. 시 같은 게 다 서정갈래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 뭘까? 소설 같은 거 인물사건 배경 있고 소리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전문학의 어떤 그런 시대별 고전문학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때 쓰였던 서정갈래가 뭘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고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폭이 넓어지죠.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국가라고 부르나요? 삼국. 삼국시대의 어떤 국가들? 고대. 그쵸 고대 국가라고 하니까 그럼 고대에 나온 가요는 뭐야? 고대가요. 고대가요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배울 게 고대가요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통일을 누가 합니까? 신라 지즈마 아유 뭐 디테일한 거 나오네. 문무왕 지즈마 어쨌든 대리가 누구야? 신라잖아요. 통일신라 때잖아요. 네 유마 어쨌든 통일신라 때 나온 서정갈래는 뭘까? 향가라고 있습니다. 향가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어디요? 가사 체인지 이거 언제냐면 우리 예비고일 특강 때요 축제로 한번 쓱 내줬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어? 저 잘해왔잖아요. 한마디 걸려가지고. 오 진짜 거의 숙제 교재 절반이 안 돼 있었어요. 사분이. 왜 죽일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향가라고 해가지고 그 향찰이라는 걸로 쓴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금요일날 자작이 돼요. 그 다음에 서사갈래로 하면요. 그러면 이때 솔직히 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빈약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지금처럼 막 소설을 쓸 때 뭐 흑막이 누구고 통수를 누가 치고 떡밥해서 그런 거 옛날 사람들이 해서 못했어. 못했어? 못하는 게 일단 종이도 존나 비싸요. 있지도 않았어.
그럼 어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글을 만들고 전파했을까? 모래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업돼야 돼. 사건 전개가 빨라요. 승준이가 말이야. 승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옛날에 걔가 어제 집을 가는데 귀신을 봤대. 근데 글쎄 그 귀신이 말이야 죽였대.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데 뭐 이딴 식이에요. 전개가 없어요. 뭐 다 그래 찾아갈래가. 그래서 우린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를 2학년쯤에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설화는요 개연성이 없어요. 극전이에요. 그냥 갑자기 확 바뀌어요. 왜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뭔가 치밀한 구성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설화에 뭔가 있을까? 설화 이때 나온 그거 누가 썼대? 당구 당구 그렇죠. 근데 솔직히 당군이 어떻게 썼대? 그건 몰라요. 당군이 나를 어떻게 썼어요? 일단 당군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 벌써 여기서부터 하늘에서 와서 뭐 했어? 왔는데 무슨 소리야? 아 꿈이야. 그렇지. 왔는데 씨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 만들어. 만들었더니 어때? 이뻐 없나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온 게 이제 신음한 거야. 환웅이 단군 아빠. 환웅이 아빠 단군이 아들. 단군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맞아요. 단군 원검이야. 아들인 거죠. 원이랑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맞아요. 아 그러네. 단군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환웅이 와서 와가지고 아 응이에요 하고 이제 곰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단군 낳았지. 소라빵 미쳐. 소라빵. 그 다음에 신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설. 맞아요. 전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설템? 우리 하나 해야지. 신화템, 전설템, 그럼 민담템이냐? 신화, 전설인데 전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체적 증거물이 있죠. 뭐만 하면 이 마을 얽힌 전설, 이 바위 얽힌 전설, 나무 얽힌 전설 하는데 다 뭐야? 다 비글이야. 다 누가 뒤져나가야 돼. 그래서 함이 서려 있는 나무가 있다는 식으로 아... 전설 특징이 뭐야? 그 다음에 민담이라고 해서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화 고전부터 송윤신화까지는 설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뭐 금호신화 해가지고 나와있고 거기에 뭐 고구려신화, 그 주몽신화도 있고 당구신화도 있고 싹 있어. 그러다가 이제 송윤신화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막 나와요? 후고구려, 그렇죠. 후고구려 후백제. 후백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 아이즈원 있죠 아이즈원 눈 하나 있네 그거 중에 아이즈원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아 맞아. 아 무슨 이 새끼도 갑자기 야이즈원 뭐야? 아이즈원 아니지? 너 아세요? 아이즈원 궁예 아이즈 아이즈원 아니잖아. 닥쳐. 아니지. 어쨌든 그 아이즈원이 뭐 했어요? 딱 통일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창수야. 그렇죠. 왕건이 막 다치죠. 왕건이 궁예를 치면서 고려를 구국을 해요. 그럼 고려 때 나오는 서정관례는 뭐라고 할까요? 고대 때 나오니까 고대로요. 이때는 고려가요. 근데 고려가요. 고려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서사관례로는 뭐가 있냐면은 폐관문학이라든지 좀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전체 또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전체 소설이 뭐냐면 무슨 막 이런 거 사물 같은 거를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미약하지 않나 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다 뭐예요?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도요 둘로 나뉩니다. 조선 전기 후기로 나뉘어요. 왜냐면은 작품 자체가 조선께 많겠냐 아니면은 통일신라께 많겠냐. 조선께 많죠. 왜?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리고요 고대가요 해봤자 우리 나오는 거 공무도화가 부지가 해가 황조가 정읍사 거의 다섯 개예요. 그럼 이 다섯 개만 모아면 됩니까? 외워요. 근데 외우고 끝이에요. 현가도 해봤자 제왕매가 안민가 처용가 몇 개 안 나와요? 창기판과 고죽지란가 이렇게? 그 정도만 외우면 뭐예요?
그치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다 끝이. 여기도 해봤자 가시기, 석연별고, 청산별고, 정석과, 정과정 자주 나오는 애들도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외워도 어때? 할만해. 요요 문제야. 시조 그 세 줄짜리 있죠. 100개 넘어요. 못 외워요. 가사도. 가사. 송민곡 주원가 있죠. 그렇게 생겨 먹은 게 10개, 15개, 20개 쭉쭉 있습니다. 사실상 못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 공부 많이 해야 돼. 막 물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시조를 뭐라고 하냐. 조선 전기 때는 일단은 성시조라는 애가 있어요. 후기 때는 살짝 다르네요. 중간이 막 두 부 이상 길어지고. 맞아요. 길어지는 사설시조가 있어. 그리고 가사라는 게 이제 전기에도 있고 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기가사, 후기가사 나누기도 합니다. 디테일하게는. 그냥 가사라고 하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나올게. 전기랑 이따 나올 그 전기 소설이랑 또 다른데. 어쨌든 서점 관리 이렇게 되는데, 자 조선 전기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고전 소설 하면은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고전 소설 해가지고 여기도 뭐 해봤자 아 뭐라고 해? 그냥 전기 소설이라고 하자. 고전 전기 소설 해보세요. 자, 보면 왜 고전 전기 소설이라고 썼냐? 자, 아까 전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대를 나타내는 그 전기가 맞습니다. 앞 시대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전기는요, 비현실적이라는 뜻의 전기예요. 한자가 달라요. 이때 조선 전기 소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비현실적이에요. 뭐만 하면 다 죽었는데 죽어서 귀신으로 다시 와요. 귀신으로 와가지고 뭐해? 열심히 살아. 아니지. 희서가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근데 전쟁이 났네? 그래서 희서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뭐로 나타나요? 귀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뭐해? 남편하고 다시 잘 살아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희서가 뭐하는 거야? 나 다시 저승 가야 돼. 그러고 가버려요. 네? 그럼 남편은 이제 뭐해? 그러다가 시름시름 앉아 죽어요. 네, 우린 이생규장장 한 편을 다 본 겁니다. 와. 네, 그딴 식이에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 왜?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흥미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한 100년, 200년 정도. 재밌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마동석의 범죄도시가 재밌는 이유가 뭐야? 마동석이 갑자기요, 이 주먹을 안 쏘고 갑자기 막 장풍 같은 거 쏜다니까. 재밌을까? 그렇죠. 뭔가 현실적인 거는 한국 영화의 히어로들이 현실적이에요. 헐리우드 봐봐, 날아다니잖아 그 새끼들. 이게 뭐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느끼는 게 좀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뭐냐, 현실성이 강조가 후기 소설에는. 그래서 뭐냐, 막 이때는 막 고졸 쓰고 지랄 연명했지만 이때는 사실적인 영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정소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일부 다 처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해요? 천년만 죽이면 내가 일반데. 그러고 여성끼리 졸라치고 없어.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사대부에서 뿌렸다고 해요. 왜? 결국에는 뭐야? 관선징악이거든요. 질투가 많으면 넌 망해라는 건데, 현대에 와서는 다시 시작해봤죠. 일부 다 처제, 폐해, 모순. 일부 다 주제 때문에 이렇게 졸라 싸우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별주부전 이런 거 있죠? 토끼와 고기, 우화소가, 짐승새끼들 나오는 게 우화소설입니다. 뭐 장기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 같은 애정소설. 그 다음에 또 하나,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였던 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향전, 신청전 이런 것도 다 원래 판소리였어요. 근데 그걸 다 글로 다시 적은 거지.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애정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별주고 좀 묶어줬어. 그럼 봐봐. 이걸 이제 다 배운 거. 언제까지? 방학 동안은 요 위에만 배울 거예요. 서정갈. 거의 이것만 나올 거예요. 얘는 나와봤자 한 편. 2학년 때 이제 얘가 다 바로 나오거든요. 밑에 애들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요리 잘 하거든요. 알겠죠? 그럼 오늘 뭐 한다고? 고대가. 네, 이거 하나 할 겁니다. 요거. 얘는 금요일 날. 벌써 대가리가 아파요? 그니까 너네가 맨날 얘기하죠. 아, 이 씨발 쟤는 도대체 뭔데 오자마자 했던 급이야? 중학교 때 이거 미운다네. 이미 한 번씩 다 보내. 그런 애들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사실상. 1학기에 우리하고 오자마자. 그러니까 걔들한테 일단 뭐야? 줄 건 줘.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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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게 더 빡치거든요. 이제 뺏어도 되잖아. 너네 안 먹어봤으니까 상관없잖아. 네. 근데 이제 걔가 먹던 거 그걸 뺏어가지고 네가 막 먹고 있어.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존나 놀려봐 뺏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딱 이건 입어라고. 너 존나 못하잖아 이렇게 그게 한 번 해주고. 와. 네. 저 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고대가요. 고대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쓸 겁니다. 고대가요 딴 데다 좀 써요. 고대가요만 쓸 겁니다. 고대가요. 고조선 삼국시대 때 나온 서정갈래고 특징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새끼가요. 자 봐봐. 서정갈래잖아요. 서정갈래. 그러면은 서정성이 있어야 되죠. 서정이 뭐예요 근데? 서정성. 그렇죠. 정서가 뭐예요? 감정. 그렇죠. 누구의 감정? 화자. 즉 개인의 감정이에요. 작가가 일단은 내가 슬프니까 어떤 시를 쓰는 거야? 슬픈 시를 쓰고 외로우니까 외롭다는 시를 쓰는 거죠. 초기엔 안 그랬어요. 초기엔 뭐 했냐? 아씨 비가 안 오는데? 비와. 임금이 족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임금 뭐야? 너 흘려버렸던. 흘려버렸던 기운제 지대로 가야지. 와 좋겠다 칼 맞겠다 이러고 이제 왜냐면 옛날엔 재정임치 사회잖아. 왕이 모두해. 종교적인 제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막 바리바리 싸우고 가가지고 이제 뭐해? 기우제를 지내줘. 근데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냐? 하지만 왜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야. 한 달도 60일이면 그냥 계속 대가리 받는 거야 하늘. 그러다가 이제 비가 따와. 그럼 비가 오면 아 됐다 하는데 그분 왕이 졸라게 대가리 받으면서 기우제 지낼 동안 뒤에서 그거 부르는 거. 네 뒤에 BGM. 그래서 고대가면 초기에는 어떤 거였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막 의식 같은 걸 진행하던 노래였어요. 초기에는 춤과 노래가 합쳐지 원시 조각 예술이다. 집단적이고 주술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집단적 주술적 성격의 노동요 의식요였다. 집단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고대 국가잖아요. 고대 국가 때 뭐 스테이크 먹냐? 그 마모스 메모드 뭐 이런 거 같아. 그건 좀 너무 옛날이야. 멧돼지 새끼 잡으면 그 마을 축제야. 그냥 나라 축제야. 그럼 그거 이제 막 어떻게 숯불구이 하면서 강강수월래 하면서 우우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르던 노래였다라는 거야. 주술적인 거는 아까 그 기우제 제발 비좀 오게 해주세요 비좀 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 소원을 빌던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원래 고대 가요가. 그러다가 이제 어때? 그럼 이게 서정갈래인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거야?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 개인적 서정적인 내용을 노래로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공문 도하다가 예, 바뀐 거죠. 남편이 죽어서 슬픈 거를 이렇게 쓴 거고. 또 하나 지금 얘는 배경서라고 함께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배경서라고 같이 있어요. 배경서라고 함께 전해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뭐가 없다?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몇 줄짜리면 몇 줄짜리인 대로 그래서 얘는 정형시가 아닙니다. 정형성이 없어요. 형태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됐나요? 아 맞다. 한국군 애들한테 단어 어디 배우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졸라. 나왔어요? 네. 어, 오늘 할 게 뭐다 이제 공무도화가인데 공무도화가 설명 좀 써드릴게요. 공무도화가 여기다 쓸까? 쓰세요? 여기 쓰세요. 어차피 한 장 넘기고 있긴 한데요. 아, 그냥 쓰세요. 어 외워 그냥. 갈래? 성격? 달래보다 무슨 가요? 네. 왜 가요? 성격은 남편 죽었어요. 어때요? 슬퍼요. 네, 슬퍼요. 그 다음에 근데 죽었는데 뭐 어떡해? 죽었는데 뭐 어떡해? 어떡해? 죄송해요. 어, 그래서 그냥 죽었으니까 어, 어떡해? 진영! 슬프긴 하지만 못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할 거야. 주제는? 죽음. 베스트가 아닙니다. 제일 오래된 이란 소리예요. 뭐가 옛 문자 쓴 겁니다. 얘는. 네, 봐도. 우리나라 최고. 왜? 문자. 뭐라 최고 서정시. 서정시로는 내가 제일 오래했다. 아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자. 고대가. 아 빼먹은 거. 한역되면서 뭐 한문으로 번역됨 또는 뭐 한글로 번역됨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바로 갔고요. 얘들은 지금 옆에 한문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한역된 겁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거. 근데 정사는 한문이 없어요. 한문으로. 한문으로. 네. 한문으로 된 애도 있고 한글로 된 애도 있고 한. 됐어. 이제 해도 될까? 자, 해도 될까요?
왜 벌써 눈이 풀렸어? 잘 쉬다 오니까 힘들 죽겠지? 지훈아! 네. 이거 하고 쉴 거야? 좀만 버텨봐. 벌써? 응, 한 시간 쉬었어. 뭐? 우자, 우자. 진짜. 뭐라고? 네? 뭐라고? 글씨 채우? 자, 보자. 일단은 이제 네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줄 안에서 문제를 내야 돼가지고 거의 쥐어짜거든요? 개념을? 왜 이렇게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이마 주물을 건너지 마시고, 아!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봐야지. 고대 가면 항상 뭐랑 전해진다? 뭐야, 그 색깔 못 써? 뭐라고요? 무조건 배경설화가 있죠. 네. 배경설화 읽고 갑시다. 그 한 페이지만 공부해주세요. 어디 가면 배경설화도 알아야 돼. 거기 한 페이지 보면 작품 정리 밑에 줄 못 쓰인 거 있죠? 고조선의 뱃사공 광희자고. 찾았나요? 네. 그거, 승규아, 크게 한번 읽어봐라. 뭐, 이 새끼야? 고조선의 뱃사공 광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적어갔는데, 머리가 하얗게 생긴 사람이. 그쵸, 그거 있죠? 얘들아, 광리자고 밑줄 치시고요. 광리자고는요, 지금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치세요. 광리자고는 목격자예요. 광리자고는 목격자고, 계속. 머리를 편에 치고 수병을 들고 물에 들어갔다. 응, 그럼 머리가 하얗게 생 미친 사람, 백수, 그러니까 흰백, 머리 숫자거든요. 광구는 미칠 광자예요. 밑줄 치세요, 거기. 백수 광구. 머리가 하얗게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시적 대상이에요. 백수광구가 밑줄 치시고 시적 대상입니다. 백수광구 시적 대상 그러시고 계속. 이따른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할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 그렇죠. 밑줄 치세요. 그의 아내 누구의 아내예요? 이 사람이 백수광구. 백수광구의 아내죠? 이 사람이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 계속? 는 가지고 있던 고무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매우 슬펐다. 공부가 이제 악기예요. 악기를 타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계속.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의 아내도 노래에 공이 던져 죽었다.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 여옥에 이를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노래를 들려주었더니 여옥은 이를 슬퍼하며 고무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유세스는 여용에게 가르쳐주고 널리 퍼지게 하였는데 이후에 악공명을 공후인이라고 한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 아... 누구? 맞아. 그... 이 노래를 일단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옥이죠, 그렇죠?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며요. 하지만 누구의 신정으로 부른 거예요? 아내. 그렇죠. 아내가 누구 아내예요?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백수광부. 그렇죠. 백수광부의 아내가 화자면 이거 순간 헷갈려요. 시험보다가 화자는 누구인가? 여옥이죠,쓰가 여옥이 화자인가? 했다가 이제 딱 틀려서. 그리고 채점하면서 아 씨발 맞다 이래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디테일한 거 좀 잘 잡아주시고. 자, 봅시다, 이거. 등갱지러, 이씨.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말랍니다. 이미 누굴까요, 여기서? 미친 광부. 미친 광부? 백수 광부. 광자가 미친 광자예요. 자, 백수 광부예요. 백수 광부고, 이 사람이 시점? 대상. 대상.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근데 이거 알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든 문제 쥐어 짜낸다고. 여기서 물이 뭘까? 여기서의 물은? 뜻이 다 달라요. 미친.
여기서의 물은 뭐야? 왜 물을 건너지 건너가지 말라고 해? 내가 화자가 그렇죠. 왜 님을 어떻게 하니까 화자가 님을 그렇죠. 그래서 그 님에 대해서 우리 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님이 어떻게 했어요?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던데? 여기서의 물의 의미는? 아니다. 죽었다. 는 여기입니다. 이해는 뭔가요? 임과의? 네. 임과의? 그렇죠. 임은 끝내 물을 건너버렸는데? 그래서? 물에 빠져? 로브다이드 했죠. 임의? 돌아가시니 다시님을 어찌할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가 나와요? 한탄 체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뭐 직접적인 뭐 감정 지각 아니면 뭐 직접적인 정서의 표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내신에서 다 맞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략하고 표출했다 라고 합니다. 짧으니까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이거 내신에서 외부지문 나와도 부담이 없어요. 내일짜리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봐야죠. 방세진 뭐 TMI 좀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있죠? 여섯 문제 프로 문제 빠르게. 아, 맛있어. 얘가 원골이야, 원골. 야, 이번에는 부지각을 해봅시다. 부지각이에요, 이게요. 이거 배경소라도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부지각. 아, 빨리 집어드세요. 부피 씹어먹게 하기 전에. 빨리, 아니, 너 맞도 돼. 만두에다가 부피 토핑해줄게. 부지각 사고 싶어. 갈래, 뭘까? 서서 안 돼, 가요. 아, 서서 이지가 미쳤어? 한혁씨가 내가요. 그다음에 한혁씨가 내 한문으로 뭐 번역된 시간하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인 시간하고 뭐, 그다음에 얘가 드디어 우리가 말한 주술적 그다음에 집단적입니다. 얘는 개인적 서정 시간이 아닙니다. 주제는요? 거미. 아니요. 강민규 맞습니다. 수로왕이 누구냐? 가야를 세운, 금강가야를 세운 왕이죠. 김수로. 네. 네? 안 배우잖아. 김수로. 많이 배우죠. 몰라? 알아요. 가야. 가야가 처음에 야이 말고 시대 그걸 지금 매번 듣는다. 매번 들어. 매번 부지가 할 때마다 맨날 들어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요? 현전하는 현재 전해지는 최고의 네 최고의 집단표 오 맞아요. 어, 써있는 거 잘 봤냐? 그러니까 국무도화가는 최고의 서정시가고 얘는 최고의 집단무효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할 때도 누가 춤추는 거야. 요는 노래예요, 노래. 노동요 할 때 그 요지. 되게 최고야 할 때 뭐 옛날에 따봉이 아니라 예쁘자죠. 여기서 다 예쁘자였다. 제일 오래된. 그래서 뭐냐면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주술적인 뭔가 의미를 간다. 주술 간다도 뭐야? 선생님 강림입니다. 강림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림은 아예 내려온다. 여신을 강림. 여신 강림 그래. 어? 여신이 내려왔다고 얘기해. 주술성이 그거에서 뭐냐면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서 뭐 기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다 보기 전에 나도 이거 왜 안 넘겼냐? 자, 매우 간단하게 생겼죠. 그렇죠, 법은 두자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은 이것도 백형사 좀 읽고 갈까? 이거 넘기면 백형사가 또 나오죠, 똑같은 곳에. 이거 이사 누가 읽을 거야? 이사. 나 눈 피하는 거 보고서 개빡치나. 범이야, 네가 읽어. 까비. 이름이요? 예? 맞다. 네? 이름이 없어. 아오, 그냥 회장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야국의 공부할 가야국이 가야 한 것이죠? 가야, 가야의 얘기를 계속. 도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뭔가요?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 풍선에서 나에게 영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시하여 이름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부지의 봉오리 흙에 파면서 고구와 건모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더 몰라 나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대항을 맞이하는 일은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영악하라 하는 소리가 되었다. 이 말에 따르자 10여 일 후에 하늘에서 여섯 개의 황금알이 내려와 우주를 구경해 기분적으로 변화했는데 그중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흥건했다. 그렇죠. 가야는 총 여섯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김수루왕. 왜냐? 그 김수루왕이 가야를 다 통일해버리죠. 인간가야. 어쨌든 얘는 무엇을 바라는 내용이죠? 백영설아가? 누가 오길 바란다? 우리의 우두머리 왕이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바란 거예요? 신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하고는 뭔가 좀 신 대접을 안 해요. 죽여버린다잖아요. 신한테 협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을 대하는 것도 우리와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거북아 거북아. 이 거북이가 뭘까? 신. 네, 지금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 또는 뭐 주술의 대상 이렇게 합니다. 왜? 얘한테 우리가 주술을 빌고 있는 거잖아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는데 머리가 뭘까? 머리. 그렇죠. 그게 뭐냐고 이렇게. 우두머리. 우두머리 또는 와. 생명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면 머리가 나온다. 야, 너네 다 뭐부터 나왔냐? 머리. 머리부터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리부터 나오면 안 돼요. 걸려요, 다 이렇게. 겨드랑이가 걸려가지고 둘 다 돼요. 이러고 나오면 돼. 네? 아니, 애기가 이러고 얌전히 나오면 워터 슬라이드 가는 거지. 애기야, 애가 나오다가 씨발 탁 걸리고 와! 이만하다 이제. 거기 막 난리 나는 겨. 이 난리 나는 겨. 왜냐면 그래도 이거 태아가 거꾸로 안 있으면 절개하잖아.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 걸린대요, 그거. 이러고 있는 거야. 그쵸. 이상하네. 어쨌든, 안 내놓으면 뭐 한다? 죽인다. 죽인대? 응. 근데 이게 끝인데. 이게 진짜 끝이야. 근데 굳이 구워 먹어요. 네? 구워 먹어요, 굳이. 그러니까, 맛잘알이라서 생으로는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야? 구성이 호명, 그 다음에 무한경 명령,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위협. 이게 끝이야.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죠? 문제 풀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또 문제로 보면 또 뭐가 많아. 정읍사 문제 풀 때 나왔거든. 한두 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뭐야 이거? 문제 풀 때 나왔어. 수빈아 정신 차려. 안 돼. 정신 차려. 기석이로 3단 구석. 기석이로 3단 구석이야. 3단으로 나왔냐 4단으로 나왔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근데 기가 뭐냐 서가 뭐냐 이거 하고 시야 알아서 내용은 세 단계로 나뉜다. 네 단계로 나뉘어. 자, 정읍사 얘도 뭐냐면요, 얘도 뭐야? 고대가야. 성격은 기원적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는 거죠. 사장.
소중한 거 다른 것들 빼는 거 쓰죠. 내가니까. 여성적. 네? 여성적까지? 써도 되긴 해. 그다음에 주제는 뭐야? 남편의 안전에 관한. 대놓고 아시바 그 옆에서 대놓고구만. 행상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 장사 행이 이제 싸돌아다니죠. 행상 나간 남편의 있는 기원은 뭐야? 기원이죠. 그 뭐 기원하다. 아니야, 그건 요거야. 그게 이제 바란다. 어. 여기서의 기원은 연두. 어, 프롬 연 프롬. 봄으로부터 어 그런 거 어 월이 어 그런 느낌. 그걸 씨 뭐라고 써야 되지? 프롬. 영어로 하면 그래 오리진 프롬 이런 건데 뭐 시작. 뭐. 시초. 시초가 되는 그래 그게 안 되다 시초가 되는. 시초를 안 되지. 원조 원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때 배우는 우리 조선 파트로 가면 이제 시조를 배울 거예요. 삼장육부 사십오자에서 배웠잖아 원미군. 네. 원미군은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 영부랑 후렴구 다 빼면 삼장육부 사십오자처럼 봐. 나머지 분들은 한 2, 3주, 4주 뒤에쯤 이제 볼 겁니다. 봅시다. 아, 그거 봐. 승기 황량한 거. 뭐 드실 거예요? 그러게요. 뭐지? 아까 그거 피자. 믹스다. 어디가 왜 어디가? 믹스다 피자인데 시카고 피자. 고르곤졸라인데 시카고 피자야. 그러니까 치즈 막 난리지. 이야. 아, 맛있겠다. 미쳤다. 그 어떤 뜨거운 잘 먹어봐. 쉬운데요. 비싸 나와. 비싸네. 비싸 나와. 쉬운데요. 인사에 라방 켜가지고 내 콧구멍이 오고 좋다고요? 김현찬 들어와서 오히려 좋아 여기서 취업 봐라 니가 지금 나 녹음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는 거 싫어 오히려 좋아 하지 마. 그 다음 이거 이 근데 꼬라지 봐봐 이럴 수 있니? 네. 꼬라지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넌 이거 2학기 교과서에 들어있어. 미친 넌 이거 교과서에 있어. 개 꿀인 거지 그럼. 솔직히 꿀이죠. 왜? 다른 데는 더 심한 거 들어있어요. 보기로요? 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우리 한거 이거 달 아니에요 달. 맞습니다. 달입니다. 이건 뭐야? 그래서 얘가 기원의 자세다. 얘한테 이제 얘한테 소원을 빌어요.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와 기원하기를 바라니까 달 하. 근데 이 하가 뭘까요? 그 이제 중세 국어 배워야 되는 아래야 어큐 해석 보시면 니미시오라고 나오죠. 님이시오. 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높임 폭격조사입니다. 폭격조사가 뭐냐? 희서 야 할 때 야가 폭격조사예요. 근데 이제 너네가 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이라고 안 하죠.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님.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선생님. 야 내가 그러고 너네 부모님한테라고 하지 너네 부모한테라고 합니까? 부모님이라고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야 하 부처. 하 부처. 선생님. 하 부처. 선생아. 어 그래. 차라리 선생. 그러면 이 새끼 이제 이걸 안 까먹어. 약간 선생. 아 왜냐면 이거 중세 국어 때 나옵니다. 임금 하라고 해요. 중세 국어 지문에 임금 하라고 하면. 야 2023년이다. 저건 이제 1500년대에 이렇게 다 된다. 아 잘못 썼잖아 게스트. 빔 표현하죠. 그래서 달하 달림이시여 높이 돋아주세요라는 것도 이 고분 뭘까?
반조점은 없는 거대. 높이 좀 도달하고 이런 뜻으로 쓰인 거래. 반조점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세국어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든 시어 해가지고 그 시자 주체로 낀 선화범이 신데요. 뒤에 모음어미가 나와서 차로 바뀐 거거든요. 네. 는 이제 특강 때 배울 겁니다. 방금 걸로. 좀 언. 뭐가? 이거는 이제 이음절 때는 으로 읽으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 첫 번째는 아, 두 번째 으.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다. 돗에다가 매개모음으로 오고요. 이게 시거든요. 매개모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옛날에는 이어잡히니까 어떻게 이어잡아요 그냥 도드시아 해서 자. 얘가 주체로 낀 선화음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뒤에 모음이 왔네. 그럼 이게 모음이 사라져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특강 때 볼 거라니까. 도드샤. 네.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 이거 특강 안 듣고 바로 내신 9월 10월 달에 한다. 존댄다. 힘들 걸 진짜로. 와. 어. 따라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어 안 했다가 뭐 안 해도 어쩔 수는 없는데요. 시험 기간 본인이 힘들어지겠죠. 와.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 어기야 어기야로. 어기야. 여기 뭐야? 아 여기 뭘까요? 아 그 여림. 뭐라는 거야, 너? 뭐라고요? 여인은 아무 뜻 없는데. 뭐야? 아무 뜻 없는 거요? 여음이라는 건요, 운율을 위해 사용한 아무 뜻 없는 시어예요. 그냥 해석할 때 그래서 해석 안 해. 빼놓고 봐도 돼요. 그냥 이게 여음이라는 거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야? 달리기 시험 높이 돋아주세요? 멀리 비춰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어기야를 해서 말하죠. 근데 왜 어기야라고 해요? 그냥 그때는 의기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요? 어, 아무 뜻 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아 이런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약간 아니에요. 어, 그 너네 우리도 맨날 얘기할 때 뭐 아니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아니 아니 진짜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 얘는 영어로 된 후렴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뜻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후렴구에서 반복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알맹이란 부분은 뭐예요? 달리기 높이 돋아주세요. 멀리 비춰주세요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재미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밑에 어기야 어기야 다 빼는 거야. 이것도 해석 안 해. 그냥 이것도 그냥 후렴구다. 영어이라서 아무 뜻이 없어. 그럼 머리 곤 비치우시라는 멀리 비춰주세요. 머리예요? 왜 머리가 멀리예요? 중세국어잖아요, 중세국어. 이어적기예요, 이어적기. 그래서 그냥 이 적힌 대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500년대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멀리 비춰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기원의 내용이죠. 왜 멀리 비춰달라고 할까요? 남편의 그러니까 옛날에 달빛이 엄청 밝거든요. 너네도 이제 군대 가면 알아, 남자들. 행군할 때요, 존나 깜깜한데 달빛 하나 딱 있잖아요. 그 달빛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치. 달 없으면 진짜 좋대요. 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나를 밝아. 아 맞네, 이 새끼 안 간다. 간다. 언제? 슬슬 이제 어, 가야 될 때가 오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죠. 한 19살까지만 살고 그때 이제 다시 대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행상 나간 남편이 길을 어떻게 해줘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라고 뜨는 건데요. 기서결해가 또 3단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써있죠. 시의 구성 해가지고 기서결.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예요. 여기까지가 기. 여기까지가 기. 아을 다른 길까지. 아, 뭐 이렇게 떨고 돼.
수업 끝나자마자 쿠팡이식 켜서 주문했고 집에 가서 옷갈아 입고 씻으면 물 앞에 딱 와있지. 야, 음식 싹 도로 애들 막아보는 뭐지? 집까지 따라갈까? 미친놈들 아니지? 배달 안 와있어. 무서울 수 있어. 배달 안 와있어라? 안 와있으면 네인 줄 알거야. 따라가도 되나? 제모가 나 준거거든요? 내 태훈 준이요? 얘는 풍성 추인데. 근데 나 짠 줄 아는데 진짜요? 뭔데 이거 뭐야? 몰라, 푸대기. 뭐 할 수 있는 거야? 어? 빵빵도 먹기엔 좀 부담스럽다. 쌈싸 먹을래? 이거 올려놓을게. 그 다음에 저진 여러 친구에서 저진 시장 어떻게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됐죠. 저작권인데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 남편이? 행상. 그냥 행상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자가 계신가요? 저작권 시장이가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그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즌대를 기댈까 두렵다는데 즌대는 위험하고 싶은 거예요. 즌대가 이제 직역하면요 지른 곳, 그러니까 여기는 마른데 비 오면 땅이 젖으니까 증대죠. 그래서 증대를 갈까봐 두렵다. 왜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행상일 하다가 뭐지? 박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한 거. 위험? 아이고 비웃다니? 그런 곳을 갈까봐 지금 아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 빠질까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알아야 될 거. 리은쉐라 있죠 이거. 리은쉐라가요 뭐뭐 할까 두렵다거든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잘 나와요. 리 리을 쉐라가 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거 가시리에서도 나오거든요. 가시리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리을 쉐라가 잘 나와요. 그래서 르쉐라 핌이요? 생각도 못해봤네. 뭐 할까 두려워. 대단하다. 너네 나한테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나가. 여기가 뭐야? 참고로 하나만 더 쓰면요. 동그라미 친 시험 세모 친 게요. 대조적 시험. 네. 왜요? 동그라미 뭐였어요 아까? 어디야? 흰색 동그라미. 발 색깔이 다르죠? 조석희 다 했지? 네. 생각 안 없지. 발 그럼 어기야를 네모 치세요. 네모로 바꿔 이렇게 어기야를 네모로 바꿔. 아하.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예요. 왜? 남편에게 뭐가 해주는 대상이죠? 걔는 뭐죠? 좋은 거. 남편의 길을 밝혀주니까 남편에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세모치 즌대는요 남편에게 오히려 위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는 남편에게 도움이 돼요. 얘는요 남편에게 해가 됐나? 그 다음에 어느 이상 놓고 지나가요? 어디에 저 좀 놓고 쉬라는 소리입니다. 왜? 싸돌아다니기 힘들 거 아니야? 남편한테 어디에 좀 놓으세요. 짐을 좀 놓고 쉬세요라는 소리거든요. 남편한테 어디에다 짐을 놓고 좀 쉬세요. 그리고 어디야? 이것도 아무도 없고요.
내 가는데 좋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 가는데 좋을까 두렵습니다 인데요 여기는 내 있죠. 이 내가 뜻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 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행의 뜻이 아예 달라져요. 내가요 첫 번째는요 화자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남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화자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 가는데 좋을까 두렵다? 화자가 어디에 가겠어요? 화자가 갑자기 몸매차. 화자는 지금 뭐를 가자? 뭐를 봐요? 집에 있는 거. 화자는 뭘 바라고 있어? 남편. 누구야? 남편. 그렇죠. 그럼 남편이 안쪽에 돌아다니니까 내가 어디 가요? 남편이 잘 오나 하나? 마당에. 마중 나가겠죠. 그 마중 나가는 길이 정의가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화자로 하는. 그럼 두 번째 남편으로 하면요. 남편이 가는데 정의가 두렵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해가 저물까 두렵다 아니지 날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하면 뭐다? 화자가 아직 글씨가 와이런 화자가 남편으로 하면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저물까 두려워 하고 거기에 어감기라고 쫓을 때는 기석 결이겠죠.